대한민국 방산 시장이 역대급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월 초 오랜 시간 기다려온 노르웨이 K2 옥표 수출이 결국 무산되었는데요. 당시 노르웨이는 K2 대신 레오파르트2 54대 도입을 결정하면서 많은 의문을 샀습니다. 그도 그럴 게 K2는 성능평가에서 레오파르트2와 동등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고 종합적인 판단으로도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대로템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업체 콩스버그가 방산협력 합의를 체결하면서 K2 도입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노르웨이는 독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는데요.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노르웨이 결정에 극심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단순한 추측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2 도입에 심각한 방산 비리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K2 우표가 노르웨이에 일으키고 있는 돌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외산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결정 직전까지 잡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일단 예산이 기본 수조원을 호가하기 마련이고 무기라는 것이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기체계 도입은 어떤 나라고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지극히 한정적인 예산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성능을 뽑아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싼맛에 중국산 같은 막장무기체계를 도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이래서 인연은 우스울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도입국과 인도국, 각 방산업체 등 관계부처 간의 충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국민들도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 큰 관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허투루 일을 처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하지만 이 덕에 보통 한번 무기체계 도입이 결정되면 그간 뒤따랐던 논란이 대부분 일단락되기 마련입니다. 이미 수많은 검증과 토의를 거쳐 도입이 결정된 마당에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무의미한데요. 더군다나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운용 중이던 무기에 추가 도입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올 건더기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레오파르트2 A7 54대 도입을 결정한 지 약 두 달, 노르웨이에서는 아직도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K2와 독일 레오파르트2가 한창 치열하게 경쟁할 때보다 논란이 더 심한 수준인데요. 심지어 노르웨이 일각에서는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추가로 터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과 같은 역할인 국방물자국 FMA의 K2 도입 권고를 무시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온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기존부터 주력 전차로 레오파르트2 A4NO 36대를 운용, 16대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노르웨이 전차 전력의 끝인데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보유 물량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한 나라의 특정 장비가 이렇게 단일 기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당장 대한민국의 전차만 봐도 K1, K1E1부터 K1A1, K1A2를 모두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록 후방 예비부대 기준이긴 하지만 M48A5K 패트는 아직도 현역이고 불검 사업으로 40여 대의 T80류를 보유 중인데요. 그러면서도 질적 주력으로는 K2 표를 운영 중입니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쯤이면 간소한 편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운영 중인 전차 목록만 봐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질적 주력, 수적 주력, 기술 실증용, 비축 물량 등 세세하게 나누면 전차 목록만 열거해도 2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2 단일 기종인데다 개량형도 없이 A4NO 사양만 깔끔하게 운용 중이니 신기할 만도 한데요.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북유럽이긴 해도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949년 나토 창설 멤버이기까지 한데요. 이런 나라가 미국은 물론 소련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건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1970년대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음에도 전차를 자체 개발하지 않았다는 건 자주국방의 기치를 건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렇기에 노르웨이의 차기전차 도입은 사실상 이미 결과가 결정된 사업이었습니다. 말이 경쟁 입찰이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레오파르트 2 추가 도입이 당연했는데요. 단지 문제는 금액상의 세부적인 조정과 레오파르트 2의 수많은 개량형 중 어떤 버전을 들여오느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K2 우표가 주요 평가 항목에서 독일 레오파르트2보다 동등 이상의 시험 결과를 기록한 건데요. 특히 가장 주요했던 기동성 측면에서 K2의 기록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국토 72%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웨덴으로부터 노르웨이가 분리독립하면서 대부분 쓸모없는 산지만 영토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남북으로 1700km나 뻗쳐있는 특이한 국토 때문에 구불구불한 해안선촌 길이가 무려 83,000km를 넘습니다. 이로 인해 한 나라 안에 온갖 기후가 뒤섞여 있어 해안가와 내륙지대의 기온 차이가 수십 도 이상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최북단 도시 호닝스보그는 북극권 안쪽에 있지만 서안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1에서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4.5도 안팎에 불과합니다. 1년 내내 기온이 늦가을과 초겨울 수준에서 머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해발 고도가 단 1000m만 상승해도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로 폭락합니다. 심지어 노르웨이에서 가장 추운 도시 카라쇼크는 1월 평균 기온만 영하 15.4도에 육박하고 가장 추웠을 때는 영하 51.4도까지 떨어진 전적이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추웠던 기록인데요. 재밌는 건 호닝스보그와 카라쇼크가 기껏해야 170km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후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는 이처럼 너를 띠는 복잡한 기후 환경에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간 까다로운 조건이 아닌데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대한민국에는 아주 익숙한 조건이었습니다. 지형이 험하기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데다 애초에 K2 우표는 극한의 환경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일례로 K2의 국내 저온시동 시험은 영하 32도에서 32시간 동안 안정화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었는데요. 물론 기존에 운용되었던 만큼 레오파르트2 또한 이 정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겠지만 K2의 시험 통과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산지주행, 설원주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K2는 레오파르트2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2는 레오파르트2와 동일한 1500마력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게는 10톤이나 가볍습니다. 이 덕에 동일 마력 대비 말도 안 되는 입체 기동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K2의 장기는 기동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격시험에서도 K2는 레오파르트2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니 노르웨이 국방물자국 FMA에서 작년 11월과 1월 두 차례나 K2 도입을 정부에 추천했던 것입니다. 동등 혹은 그 이상인 성능과 납기 실적, 가격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K2 우표가 레오파르트2보다 월등하다 평가한 건데요. 특히 가격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차기전차 소요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노르웨이는 도입 물량을 기존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한민국은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K2 우표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가격을 대폭 인상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노르웨이의 K2 우표 도입을 상당히 유력하게 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대로템과 콩스버그의 방산협력합의서 체결이었는데요. 당시 현대로템은 K2, K808 등의 콩스버그의 원격무장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을 탑재하는 연구를 함께 진행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도 검토 중이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노르웨이가 전차 자체 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는 이 모든 이득을 발로 차고 굳이 독일의 레오파르트2 A7을 선택했는데요. 노르웨이 정부는 나토 회원국 간의 동일한 무기체계 사용, 독일과의 연대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나토의 많은 나라들이 레오파르트 계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국방비 증액에 맞춰 차기 전차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이미 1000대에 육박하는 K2호표를 도입하면서 생산라인 건설을 준비 중인데요. 나토 회원국 간의 동일 무기체계 사용으로 부품 공급이 쉽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건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르웨이는 독일과의 연대라는 믿지 못할 이유 하나 때문에 심각한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현재 국제정세의 흐름을 본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그렇다 보니 레오파르트2A7 도입 결정이 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FMA의 추천을 노르웨이 정부 측에서 무시했다는 폭로는 상당히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방산 비리가 개입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FMA의 폭로를 보도한 현지 매체에는 무능한 정치인들은 노르웨이 군인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제공하는 대신 정치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전문적인 군사 조언을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할 때는 뭔가 구린 일을 할 때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유럽의 중장비를 가장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나라였다. 반면 독일 국방은 한계에 다다랐고 2022년부터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노르웨이 선택에 강력한 의구심을 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2가 K2보다 더 나은 건 전차장이 해치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의 시야가 뿐이다. 한국인은 유럽인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 선택은 반드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식의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과연 노르웨이 정부가 레오파르트2를 선택함으로써 독일에 제공받기로 약속한 것이 오로지 국가의 안보와 시민의 안전뿐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